뭔가를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건가? 최일남 씨, 조민달 씨 지금 이거 뭘 팔고 있는 겁니까? 뭐긴요. 현찰 선물 세트잖아요. 적극적으로 판촉하라는 사장님의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이보세요, 대장님! 상식 좀! 상식을 가지고 좀 대화를 하자고요. 지금 제발, 아니 현찰 선물 세트라뇨.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도 판매를 하는데 현찰을 파는 게 뭐 어때서요? 뭐요? 나 점점 표정이 왜 그래? 사장님,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미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이거 완전 미친 사람들이죠. 미친 사람들. 됐고, 이거 당장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원장! 재고가 남아도 어차피 현찰이 남는 거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 우린 손해볼 거 없잖아. 고객들 반응을 지켜보자고. 어? 저건 뭐야? 현찰 선물 세트? 천천히 잘 살피고 상품을 잘 골라가거라. 여기가 현찰 선물 세트 파는 곳 맞습니까? 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우와, 이거 좀 보세요. 9만 원 세트가 11만 원밖에 안 해요. 진짜? 9만 원이 11만 원밖에 안 하다니 엄청 싸다. 10세트를 주문하시면 한 세트는 덤으로 드립니다. 덤덤덤. 나는 지금 히드라에서 한 거 다 환불하고 왔단 말이야. 하주! 하주! 아니야, 10세트! 줄을 서! 히드라에서 줄을 서란 말이야! 엄마, 제가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네. 전무님, 이건 좀 보십시오.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분식 회계 세트, 횡령 세트, 배임.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은 페이크고 안에 현금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천리마트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답니다. 좋아할 줄 알았어. 정 목동이가 지금 이걸 찰리반 마트에서 팔고 있다는 말이지. 예. 자식이. 넌 나를 도발하기 위한 작전이야. 비열한 놈. 어, 권정무님. 안 그래도 내가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 내가 아는 정보원이 있는데 확실한 선물 시장 정보가 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타이밍이 좀 중요한 일이라 지금 당장 돈을 좀 땡겨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우리가 천리마마트에 꽁쳐놓은 자금들 있잖아. 여보세요? 권전무님? 내 말 들려? 권전무님? 제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김갑 부사장은 총수 일가야. 문제가 터지면 결국 꼬리 자르기에 들어갈 거고 내가 죄를 다 덮었을 수밖에 없어. 전무님, 괜찮으십니까? 내가 빠져나갈 구멍은 정복동이 뿐이야. 내가 죽든 정복동이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야.
이야, 작년 같은 분기 대비 매출이 팍 올랐네. 대박. 아, 이런 걸 본사에서 알아줘야 되는데. 작년엔 꾸준히 마이너스였는데 계속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했네? 어? 이게 뭐야? 형광등을 분기에 한 번씩 교체했어? 이거 설마...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부점장님. 아니, 히드라마트 점장님이 여긴 어쩐 일로... 내가 긴히 부탁할 게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좀 그렇고 조용한 데로 가지. 아니,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우리 마트에 곧 재고조사가 나올 텐데 아니 어디서 없어졌는지 게임기 여러 대랑 카메라가 필요. 그래서 말인데 재고조사하는 날만 천리마 마트에 있는 물건 몇 시간만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나중에 꼭 보답할게. 어? 격세지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마트를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하다면서 무시하던 사람이 부탁을 다 하라고. 천리마 마트 많이 컸네. 많이 컸어. 아이고, 재고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아무리 단속을 해도 계속 로스가 나는 거 어쩔 수가 없잖아. 같은 업계 관리자끼리 돕고 살자. 응? 아, 알겠습니다. 저희 마트 물건 빌려드릴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무겁두. 저 깨끗하게 쓰고 돌려주셔야 됩니다. 포장이 상하기라도 하면 저 물건 히드라에서 다 사가셔야 돼요. 알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나중에 술 한잔 살게. 방금 저 사람 히드라마트 점장 아니에요? 왜 온 거예요? 어? 이 건조기도 히드라마트에 빌려줬어요? 아니! 여기 분명히 건조기가 있어야 되는데 왜 빈 박스만 덩그러니... 어! 전부 비었어요. 그러니까 자네 말은 천리마 마트에서 몇 년째 돈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거지? 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정황상 그렇습니다. 본사에 있을 때도 그 비슷한 소문이 계속 떠돌았었고요. 좀 더 확실하게 파헤쳐봐야 되지 않나 해서 사장님께 가장 먼저 보고 드리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는데 말이야. 네? 하긴 자네처럼 똑똑한 사람이 끝까지 모를 순 없지. 사장님, 그러면 다 알고 계셨던 겁니까? 아니, 근데 왜 여태껏 손을 놓고 계셨던 건지. 자네도 말했다시피 전부 정황 증거뿐이야.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니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반영한다. 빨리야! 사투! 안으로 들어가시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천리마마트 점장 문석구입니다. 아주 예의 바른 청년이구만. 요즘 젊은 사람들 젓가락질 하나 제대로 못하는 줄 아는데 후렌졸이라니. 대단해. 하지만 너무 자주하진 마라. 잘못하면 못 부러져. 명심하겠습니다. 가시죠. 대리님 왜 그러세요? 회장님이 우리 마트에 오신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인데 느낌이 좋지 않네요. 느낌이 좋지 않다고요? 회장님께서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한가하게 마트 구경하러 오셨을 리는 없고 무슨 일로 직접 오신 건지. 정복동 이사, 이제 천리마 마트에서 그만 손떼. 시끄러운 문제들은 내가 다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본사로 돌아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잘못 생각했었어. 자네 서운한 마음 이해해. 이 천리마마 같은 죽은 내 아들이 시작한 사업이라 내 판단력이 흐려졌었어. 하지만 마트는 정리하면 그뿐이고 이것저것 다 지키려다 자네 같은 충직한 사람을 잃을 수는 없어. 본사로 돌아와. 회장님께서 알아서 정리하시겠다는 건 그럼 천리마마 마트는? 다 알면서 뭘 물어. 마트는 적당한 시점에 문 닫고 사업 정리 수순으로 들어가면 돼. 정부장, 긴급 속보입니다. 속보? 회장님께서 정복동 사장을 만나러 천리마 마트에 갔답니다. 뭐? 본사로 돌아오라고 회장님께서 직접 얘기하러 가셨다는데요. 정복동이를 본사로? 그놈 모시러 회장님 직접 가셨단 말이야?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천리마 마트도 사업 정리 수순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 비서실에서 나온 얘긴데 아무래도 회장님께서 뭔가 눈치채신 게 아닐까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거? 영구야, 천리마 마트에서 해먹은 돈 다 내놔. 뭐? 너랑 김갑 부사장이랑 꽁초든 자금들
페이퍼 컴퍼니에 들어간 비자금 다 내놓으라고. 내가 천리밤마트에서 공금 횡령했다는 증거 있어? 조작된 회계장부, 이면 계약서들 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 네가 봤다는 그 계약서 복사본이잖아. 증거 능력이 없는, 조작 가능성이 농후한 복사본. 정복동이 성격에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면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겠지. 아니, 이미 날 골로 보냈겠지. 근데 넌 그러지 않았어. 정확히 말하자면 그러지 못했지. 왜? 곰곰이 생각해봤지. 도대체 저 자식이 무슨 꿍꿍일까? 왜 냄새만 펄펄 풍기고 자세만 취하고 액션이 없을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 처음부터 네 손엔 아무 패도 없었던 거야. 정복동 이사, 이제 천리밤마트에서 그만 손 떼. 시끄러운 문제들은 내가 다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본사로 돌아와. 회장님께서 알아서 정리하시겠다는 건 그럼 천리밤마트는? 다 알면서 뭘 물어. 마트는 적당한 시점에 문 닫고 사업 정리 수순으로 들어가면 돼. 그래서 난 아무것도 모르기로 했다. 천리밤마트에서 일어난 일들,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야. 김갑 부사장도 그렇고. 플레이어가 되고 싶으면 손에 펜은 들고 판에 들어와야지.